나와서 이제 그 태교할 때 어떤 음악 들으셨어요? 저도 거의 안 가렸는데 이제 클래식 좋다 그래가지고 클래식, 그러니까 클래식 위주로. 본인이 좋아서 들은 거예요? 아니면 아이 때문에 들은 거예요? 별로 취미는 없는데 이제 아이한테는 뭐 모차르트가 예. 좋다 뭐가 좋다 많이 맞아요. 그러잖아요. 또 좀 잔잔하고 편안한 음악을 들었어요. 그래요? 근데 이게 임신 후반기로 가면 지겨워요. 근데 1년 가까이 그래야 되니까. 아 이거 진짜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로 막 박진영 씨의 막 날 떠나지 마 이런 것도 듣고 진짜로 김건모 씨의 신나는 뭐 잘못된 만나도 듣고 그랬다니까요. 그래서요 조사를 했는데 네. 정말 태교할 때 클래식을 참 많이 들었는데 박현빈 씨의 샤방샤방이 가장 좋은 태교 음악으로 뽑혔대요. 오, 진짜요? 샤방샤방 아주 그냥 죽여줘요. 뭐 이 노래가 태교 음악 1위 이게 말이 됩니까? 아 이거는 좀 아니 이게 설문이 아니라 연구 결과인 거예요. 연구 결과죠. 이게 태교 음악 1위를 뽑혔대요. 네. 무슨 말이에요? 그게 이제 여러 음악의 장르가 있지만요. 여기에서 나오는 좀 빠른 그 예를 들어서 트로트 음악이잖아요. 이 음악에는 이 드럼을 치는 이런 비트가 아기가 보통 그 1분 동안에 이 심장 박동 이런 소리가 보통 한 160번 정도가 돼요. 네. 그러니까 그 리듬 주기하고 동일한 거예요. 네. 결국은 탕탕 쳐도 되는 이런 그 밴드의 주기가 한 0.3초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그래요? 예, 1분 동안 하면은 한 170번 뭐 이 정도 200번 정도 되는데 이야. 그 리듬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같이 따라하고 싶은 이런 것 때문에 태동을 넣기 때문에 조용구 씨 노래도 태교 좋을 것 같아요. 그거 사랑 봐. 근데 거기다 하나 더 있어야 돼요. 뭐야? 소리 성분이 샤방샤방 할 때 스치는 소리가 들리죠, 이거. 아, 이게 바로 이제 백색 소음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. 아, 그래서 샤방샤방 이런 소리가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태아들은 엄마의 목소리를 잘 듣겠어요? 아빠의 목소리를 잘 듣겠어요? 엄마 목소리. 이게 뚫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1500Hz 이상의 소리는 잘 못 들어요. 그래서 여성의 소리보다는 남성의 진짜요? 저음의 소리를 그 얘기 들었는데 훨씬 더 아빠들이 잘 많이 얘기해요. 정말? 네. 둘째를 낳아야 되겠네요. 아니, 저도 지금 둘째를 만약에 갖게 되면 꼭 샤방샤방으로 태교를 해서 아이가 괜찮게 크는지 왜 그리로 가는지. 아니, 김경호 선생님께서는 지금 샤방샤방이 태교 음악 1위라 했더니 깜짝 놀라셨어요. 깜짝 놀랐죠. 네. 근데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만 하네요. 그러게요. 플러스 됐으니까. 네. 그리고 이제 더 효과가 있는 게 국악이에요. 국악? 국악의 이 리듬이 자체가 그 국악은 이 사람의 심호흡 주기에 장단이 많이 맞춰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애가 아주 편할 때, 엄마가 편할 때 심호흡하는 주기에도 맞춰져 있지만 대부분의 소리가 저음이 많아요. 좀 이렇게 그래? 크잖아요. 가야금, 거문고 이런 것이 한 2, 3m 정도, 1, 2m 정도 길이가 되니까. 예, 국악 한마당 우리 산모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1위를 뽑히겠네. 국악 한마당. KBS